작품이 그 박찬욱 감독님 모호필름이 제작에 참여한 작품으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박 감독님께서 어떤 도움 주셨는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특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 완성한 이후에 이제 각색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디벨롭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감독님이 그렇게 바쁘신데 그 동조차 촬영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일일이 다 컨펌을 보시면서 이제 저랑 이야기 나누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에너지가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현장에는 많이 못 오셨어요. 근데 현장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그 시나리오의 그 섬세한 그 대사 한마디를 정확하게 이렇게 디렉션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동원 씨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동원 씨가 한번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좀 놀러 왔어요. 그 장면이. 한번 잠깐 얘기해 줄래요? 뭐? 박 감독님이 이제 현장에 처음 오셨던 날이었죠. 그죠? 이제 제가 연기를 하고 모니터로 돌아왔는데 거기 그건 장음이다. 단음이 아니라 장음이다. 네? 처음에는 네? 이게 대사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 장원 맞아. 제가 장원급제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왔더니 감독님께서 장원급제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 동원 씨가 그날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대사 분량에서 그 장음 단음을 다 체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원 씨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것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큰 가르침이셨고 시정적으로 편집본일 때도 제가 이렇게 약간 관성적으로 편집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 편집본을 다 일일이 뜯어보시고는 아니 이렇게 잘 찍어놓고서 왜 이렇게 편집했어? 그래서 원래 의도를 다 살려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또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스승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찍고 있는데 똑같은 거죠. 이제 나레이션 하는데 뭐뭐가 중요합니다를 그냥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거를 도저히 거기다 포인트를 둘 수 없는 대사인데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심하게 아주 꽂히 심하게 꽂히시는 네. 그 장음 얘기하니까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될건 예, 뭐 하고자 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예. 그런 면이 저한테도 있었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 네,